이어서 울산에서 전해드립니다. 고헌 박상진 의사가 순국한 지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일제 굴하지 않았던 박상진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이번 한 주 동안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힘찬 만세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광복회 총사령이었던 고헌 박상진 의사의 순국 100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주간 선포식. 8월 9일부터 15일까지를 기념주간으로 선포해 그를 추모하고 그의 업적을 기리고자 합니다. 박상진 의사는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 판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험난한 독립운동가의 길을 기꺼이 택했습니다. 울산박물관은 박상진 의사가 37 젊은 나이에 순국하기까지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허위 선생을 만난 이야기라든가 또 서울의 양정우숙을 졸업하고 독립운동의 길을 가는 그 독립전쟁의 길을 우리가 전시실에서 길을 따라가는. 서거일인 11일엔 추모식과 창작뮤지컬 갈라 공연을. 오는 24일엔 박 의사의 증손자인 박중훈 선생의 북콘서트도 개최합니다. 박상진 의사의 서훈이 3등급에 머물면서 공적에 비해 등급이 낮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울산시는 서훈 등급을 바꿀 수 있도록 정부의 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해 본격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독립을 위한 험난한 길에 앞장섰던 고헌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 그의 숭고한 정신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예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